세계 경제를 조금 그 괴롭힐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 아닌가.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는 탄력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쪽은 뭐 괜찮게 봅니다. 부동산 쪽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로 교수 같은 경우는 4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랬죠. 지난번에 이제 김작가 TV 나오셔서 이제 생애 자산 관리및 노후 준비를 이제 콘텐츠에 찍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총 조회수가 한 8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김경록 고문님을 다시 모셔달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문님의 이제 주요 파트 중 하나인 경제 분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경기 상황 고문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많이 들렸었죠. 다 비슷하게 보실 텐데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이미. 예, 예. 그거는 뭐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까요. 이미 그거는 뭐 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 또 뭐 후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후퇴하고 있는데 이게 깊은 침체에 빠질까 아닐까 이 부분의 고민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의 물가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많이 달리 있을 것 같은데 물가가 뭐 더없이 거침없이 또 오르게 되면은 뭐 그거는 경기 침체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꺾여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좀 꺾이긴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다 그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이제 뭐 하반기 꺾일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나온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꺾일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좀 꺾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거는 다 그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꺾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달에도 미국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6% 7% 이 정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꺾이더라도 약간 꺾이는 걸로 나올 것인지 안 그러면은 그 6%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꺾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일 따름이죠. 어느 정도 꺾일 것이라고는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충 정책 금리가 지금 2.25에서 2.5 사이 이 정도인데요. 대략 한 3.5% 전후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2.25 정도인데 대략 3% 정도 전후 이 정도는 이제 대략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된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주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물가가 더 높아져 버렸다 하면은 이제 이것이 기대보다 어그러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키 이슈로 떠오른 것은 물가이긴 합니다. 예, 물가는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말 보고 있는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불안하다가 뭐 그 다음에 괜찮아진다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좀 괜찮아지다가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세계 경제를 조금 그 괴롭힐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계속 밑으로 약간 좀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3.5% 생각하신 거는 올해 하반기에 한 자이언트 두 번 정도 이면은 그 정도 되는 거죠. 예예. 네. 예. 그 우리나라는 뭐 25BP 세 번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 정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이제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TIPS라고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통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향후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향후에 이제 2년 후 물가, 3년 후 물가, 뭐 5년 후 물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대략 한 2.3, 2.5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미국의 중앙은행을 사람들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있을 것이라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 믿음이 이제 배신을 당한다면은 시장은 아주 큰 조금 쇼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지금 쇼크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해주셔서 그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는 단어로는 경제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진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경제 위기 네. 저는 경제 위기까지는 생각을 아,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예, 자본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의 네. 충격은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만큼 소비가 이제 확 위축되는 거죠. 네.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를 당연히 다운 시킬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 이제 경기 침체인 거죠. 네. 이제 침체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경기 침체. 예, 예, 예. 경제 위기라면 아주 큰 쇼크이고요. 그런 경제 위기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 우리가 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는 그게 블랙스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 지정학적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자체의 문제에서는 그걸 노정시킬 만한 노출시킬 만한 요인이 그래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이제 문제, 거기 미국이 이제 같이 개입되어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과의 이제 그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들이 이제 좀 의외로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네. 쇼크로 오게 되니까요. 그게 닥쳐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 경제 자체 내로서는 그래 내재된 동인이 위기로까지 이끌 만한 요인은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제 왔다는 건가요? 지금 좀 올 수도 있다는 경기가 건가요? 경기가 약간 후퇴하고 있다고 네. 이게 이제 네. 경제학자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네. 경기가 약간 후퇴하고 있다는 것 정도이고요. 예,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는 거고 경기 침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 후퇴는 너가 일자리를 잃고 경기 침체는 내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대충 감이 오시죠.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 후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실업률이 다 낮습니다. 원래 경기 후퇴 국면에 접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업률이 낮거든요. 미국도 3.5 이 정도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국면으로 지금 경기가 사실은 후퇴한다고 그러는데 소비도 그래 생각보다는 썩 죽지는 않고 네. 예, 실업률도 낮은 상태고 이 상태라는 것은 환경이 좀 받쳐주면은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다 한다든지 이런 게 받쳐주면은 네. 언제든지 좀 되틸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가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은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금리가 0%에서 확 점프를 갑자기 하면서 물가를 위해서 경기의 약간의 후퇴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페드를 믿고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을 믿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 10월, 11월도 안 잡히고 내년 초에 또 갑자기 뭐가 물가 상승률이 7% 뭐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페드는 또 금리를 한번 또 강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한번 그때는 좀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그 6월 달도 9%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다가 7월 달에는 1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네.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이렇게 안 잡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부터 좀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게 다 이거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지금 반영했다고 하신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점검을 한번 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뭐 주식에 아주 전문 아니고 저는 원래 채권을 했으니까요. 네, 네. 예.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이제 하이일드라고 그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금리가 막 오른다는 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 경기가 처음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 이제 페드가 금리를 막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가도
어느 정도는 잡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막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온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그게 또 다 저점을 뚫고 또 내려가기 위한 시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에서, 네. 뭐, 베어마켓 랠리라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저점을 치고 이제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받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요즘은 이제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은 저렇게 예, 탄력성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참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고요. 네.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한 3,300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3,000을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중국 시장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 과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수출입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과거 한 20년 동안 누려왔던 어마어마한 호황. 그러니까 일본도 잠깐 그걸 누렸었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초기에는 자기들이 기술이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나 일본에 좋은 제품을 많이 수입을 했죠. 그게 이제 자기들이 수입 대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립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수입을 자꾸 조금 줄이고 이제 반도체 수입은 많이 하는데요. 나머지 다른 수입들은 자꾸 줄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가 저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안부 유고를 막 쌓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제조업 수출 경제에서 과거 20년 동안 왔던 이런 어마어마한 호황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럴 거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는 탄력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에 과세를 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본 차익에 비과세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의 이점을 좀 생각한다면은 네. 세후의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뭐 그나마 약간 균형은 이룰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탄력성은 우리나라 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그 네. 이창양 산자부 장관 이 차이가 앞으로 해보고 하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 큰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산업 구조 전반을 좀 이렇게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게 좀 틀을 짜는 것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EU에 가서 유럽에 가서 최상목 수석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중간재가 아니라 최종재를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과거 2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하여튼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것에서 좋은 것으로 구조가 바뀌어 나간다면은 전환기에서 그래도 괜찮은데요. 호황의 구조에서 이제 좀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전환기에서는 뭐 아무래도 과거보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패권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국내 수요만 의존해서는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해외 수요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무역량,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자꾸 블락블락화 되면서 조금 줄어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렇죠. 반도체가 굉장히 큰 예, 부담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미국은 계속 전기차 같은 경우 자기 국내 공장을 만들어야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국내에 만든다면 우리나라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역에서 서로 블락킹을 자꾸 하고 이전에는 자꾸 개방을 했던 것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 계속 이제 개방을 했던 시대였다면은 지금 그런 것들의 속도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좀 부담입니다. 그러면 올해 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만 좀 어떻게 보시고 좀 우리나라 어쨌든 지금 코스피 2500에서 지금 좀 깎여서 한 2400에 한 70 정도 됐더라고요. 네.
다시 좀 언제쯤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당분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일단 물가라는 복병하고 네. 금리라는 복병이 네. 제일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은 되어 있고 네. 시장이 생각한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그 뭐 주식장이 더 떨어질 여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가겠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계속 이렇게 쭉 이제 또 올라가느냐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 이거 오르지 않고 또 빠지겠다 또 박살난다 이런 것보다는요. 잠깐 한숨을 쉬고 또 좀 이제 그게 이제 좀 긴 측면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오르겠죠. 뭐요. 오를 텐데 이제 내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부분에서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잡혀주면은 그러면 진짜 이제 괜찮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3%대 이렇게 잡혀지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노동시장이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3.5 이러니까 언제든 인건비는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나타나게 되면은 의외로 물가 상승이 안 잡히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이제 물가를 불안하게 보는 게 이제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오른 걸 보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이 이제 내년에 한번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은 이것들이 다른 물가를 푸시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올해는 아직 자기의 임금이 안 올랐습니다. 협상을 하는 것이죠. 네. 내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물가는 확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실질 소득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가지고 자기 임금이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좀 오르고, 근데 물가는 좀 안정되고, 네. 이러면 의외로 실질 소득이 좀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비도 좀 일어나고 그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이래서 물가 상승률이 한 번 더 이렇게 안 잡히고 또 조금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편할 수가 없죠. 이제 예, 그러게 이제 다시 한번 내년에 제가 좀 보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질 텐데 그게 내년 작년 하반기에 너무 높았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베이스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효과로도 좀 떨어질 텐데 이게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불씨는 저는 내년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예. 수익을 보려면 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고모님만이 좀 줄 수 있는 좀 힌트라도. 그거는 전 진짜 네. 저도 힌트를 조금만이라도. 아,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네. 올해 하반기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주식을 좀 들고 있으면서 손실 본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때 이제 그 손실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뭐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주식 종목은 저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저는 주식을 그냥 섹터로 투자하니까요. 지수로 투자하든지 저는 뭐 원래 출신이 이코노미스트이고 네. 그 매크로 가이다 보니까요. 어떤 주식의 종목보다는 주식의 지수나 안 그러면은 주식의 테마나. 그렇다면 요즘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아무래도 이건 단일 종목이 아니니까 지수라면 또 어떤 지수를 투자하시는지랑 섹터라면 좀 어떤 쪽을. 저는 뭐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네. 저는 앞으로 괜찮게 보는 부분은 저는 뭐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요. 네. 저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쪽은 뭐 괜찮게 봅니다. 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당장에 이제 네. 뭐 인기 있는 종목이고 그렇긴 한데요. 바이오가 나 헬스케어가 작년 고점에 비해서 꽤 떨어졌죠. 한 3, 40%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격면에서 이제 크게 부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 사회가 다가오게 되면요. 이쪽의 수요는 뭐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고령 사회의 어떤 필수품이죠, 거의. 예, 필수품이고요. 그 과거에 제가
저도 이전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뭐, 한 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게 필수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분들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건강검진을 실시간으로 받는다는 거죠. 화장실에 갔을 때나, 차를 탔을 때나, 그 다음에 이게, 워치를, 시계를 차고 있을 때나, 모두 벨트를 차고 있을 때나, 실시간으로 다 자기의 건강검진이 체크된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하든지 노화에 관련된 것이 이제 바이오 쪽일 텐데요. 그런 쪽에 대한 수요도 네. 앞으로 뭐 고령자 숫자 증가를 생각해 보면요. 네. 그 테마 부분은 뭐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라면 뭐 한국 코스피 코스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어느 쪽으로 좀 더? 저는 지수는 뭐 항상 이전에도 미국 쪽 지수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환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달러를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또 한 번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통화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분산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선호하는 편이고. 나스닥 쪽이신가요? 저는 뭐 그냥 S&P 500을 좋아합니다. 제일 무난하고 오랜 부페도 항상 노래 부르는 게 S&P 500이고 해서 그렇고요. 다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한국의 지수 ETF를 안 사시는 이유는 미국의 그래도 글로벌적인 그 성장력이라는 기업이 훨씬 더 뛰어나요. 한국은 세제 면에서는 유리하기는 확실히 그러니까. 유리한데요. 소액 투자자들한테 너무 불친절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유럽 시장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라는 자본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나쁜 건 없는데요.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은 그런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한 기업이 있다는 인프라가 좋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는 인프라도 그 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라스트 리조트라고 그러나요? 최후의 가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최후의 경제가 어려우면 달러가 모자라서 생기는데 그 동네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유리한 그쪽의 자산을 갖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 기업이 연배당을 해주는데요. 미국은 한 80% 정도가 분기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투자할 때 훨씬 편합니다.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아, 내 띵동 하면서 문자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래도 현금이 들어왔네 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 번씩 띵동 받는데 그 배당 수익률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도국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거든요.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낮고요. 그러니까 배당금 적게 주죠. 배당금 1년에 한 번씩 주죠. 이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너한테 현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이렇게 분기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우리보다 높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좀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뭐 아까처럼 이제 그 자본시장을 둘러싼 인프라가 그게 구축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다른 분들에게도 한 적어도 주식 자산이 있다면은 반 정도는 해외 주식을 갖는 게 좋고, 예, 반 정도는 뭐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 불리는데, 하지만 어쨌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 다 안 좋다 보니까, 이 개인분들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 어려워 하시는데, 현금으로 뭘 해야지 지금 본인이 자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예, 가지고 있으시면서, 내년 정도에 이제 기회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보면 이제 회사채 같은 것들이 좀 채권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네네. 뭐 4% 넘는 것들이 왕왕 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채 이런 것들은 뭐 5%대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채권 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단기채 펀드, 단기채 ETF 이런 데도 돈이 좀 몰린다고 그러던데 그게 결국은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시점이죠.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거의 95%를 다 풀로 투자하는 그런 시점이라기보다는 한 20, 30%는 좀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급락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를 해서 하는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기예금 1년짜리 2.5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해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이니까 굳이 그걸 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은 이제 회사채 뭐 3년 뭐 그다음에 신종사채 뭐 후순위채 이런 것들이 한 4% 중반 뭐 이 정도 같으면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좀 커버를 할 것 같아서 예, 괜찮을 것 같고요. 리츠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는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리츠가 거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더 떨어질지 안 그러면 지금 떨어진 것에서 거의 이제 저점을 형성할지 그 부분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아직 그만큼 안 떨어졌는데 리츠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 떨어졌거든요. 이미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거의 부동산 가격이 대충 떨어질 부분을 리츠가 반영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20% 떨어졌으니까요. 레버리지를 안 한 부동산 가격 떨어진 걸 생각한다면은 뭐 한 10에서 15% 사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다. 이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본다면은 뭐 한 20%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폭락만 안 한다면은 예,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뭐 리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안 좋은 것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면은 그 반영하면서 천천히 지금부터 리츠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예. 뭐 예예 분할해서 지금도 좀 사보시고 또 좀 이따가 한번 사보시고 네네.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츠는 부분이 좀 후보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혹은 후순위채 이런 것들 은행 지주에서 후순위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량한 것 뭐 네. 망할 염려 없는 것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뭐 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식은 이제 좀 배터를 좀 이렇게 짧게 잡고 예, 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환율요?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좀 왔다 다시 1300원 뭐 지금 30원대까지 다시 또 치솟았는데 예, 예. 이제 달러 강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예. 엔화 유로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은 이제 환율이 한 1330원 이렇게 되고 원엔이나 안 그러면 원유로 기준으로 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었다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무역이 다 개선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엔도 지금 거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9.5:1 이랬으니까요. 우리나라한테 무역 구조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유로화도 1이 깨졌으니까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환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이 조금 그렇게 쉽게 툭툭 떨어질 국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약세가 된 것이 아니라 엔화, 유로화 다 약세가 지금은 이제 위엔화까지 약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이 한마디로 금리 인상과 이걸 통해서 이제 달러 강세를 이어가는 거죠. 이제 돈들이 이제 미국의 채권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니까 괜히 서두가 길었는데요. 환율이 한마디로 뭐 1,400원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1,250원 뭐 이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은 1,300원 전후 정도에서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이제 강달러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환율이 급변할 것 같으면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뭐 1,100원에서 1,400원으로 갈 거다 하면은 환율에 대응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뭐 1,330원 하다가 뭐 1,360원 갈 것 같다든지 1,330원 하다가 뭐 1,270원 갈 것 같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큰 변동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변할 환율의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너무 첨예하게 여기에서 막 대응하고 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혹자는 뭐 지금 이제 달러를 파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아니, 환율이 지금 뭐 변동폭 해봐야 뭐 한 4~5% 변동을 할 텐데 이 변동폭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죠. 뭐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매수하고 하는 게 이제 자기들 달러 기준에서는 가격이 많이 싸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하는 거라서 그래서 환율은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폭 내에서라면은 그렇게 그냥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분산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다 이제 달러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환해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에서는 뭐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환에서 충분히 유리했으니까 이걸 이제 이 주식을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마켓 타이밍은 좀 너무 좀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리츠 얘기하셔서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로버트 실러가 말한 네 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된다라면 이제 책에 쓰셨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이고 올해 하반기랑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게 이제 작년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지금 집값을 집을 사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는 생각. 맞아요. 예,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건 또 사줄 것이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러가 말한 네 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대부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외곽 지역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의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예,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이게 오히려 문제이고요. 이게 그게 이제 이슈인 것이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냐 하락하지 않느냐는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르웨이 국고펀드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다 급락을 했습니다. 다 급락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아직 실물 시장은 별로 하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산 가격이 약간씩 오를 때 같이 따라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개연성이 클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저는 부동산 시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폭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좀 여쭤보십니다. 올해 그러면은 사야 되는 타이밍을 언제를 봐야 되느냐? 그렇죠. 너무 성급하세요. 지금 떨어진다고 폼 잡고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말에 사야 될지 이걸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성급하시고요. 그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하고 또 좀 다릅니다. 주식은 이제 신나게 저점으로 급락을 하다가 또 V자형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부동산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또 올라오려면은 이렇게 조금 시간들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쪽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은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그 내년에도 계속 이제 분위기가 뭐 야 이거 이제 또 부동산 시장 저점 치고 이제 또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 내년에 그냥 보시고 내년에 살까 안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셔도. 올해는 뭐 고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작가진 이제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제 떨어질 거라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중요한 건 언제까지 어디까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게 이제 내년에 가서도 판단하셔도 안 늦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주장이 양극으로 조금 펼쳐져 있죠.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4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리츠 가격은 그럼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그 정도까지 도대체 미국 시장이 좀 버블인가 싶은 생각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쪽은 이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처음에는 이제 자꾸 좁혀가면서 이제 덜 떨어진다. 이제 서울 지역이 안 떨어진다. 좀 있으면 이제 강남 지역은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갈 텐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비급한 거긴 하지만은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오르거나 이런 양극단은 전혀 아니고요. 부동산도 적절하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내년까지도 그거는 계속 연착륙을 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연착륙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격 중에서 물가를 제일 잘 따라가는 것이 부동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그 이전에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부동산이 확 올라왔던 부분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확 꺼졌습니다. 꺼지고 리츠가 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동산 따라오겠죠. 따라오면서 이제 내년쯤 떨어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주변에 물가가 오르는 거죠. 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물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물자산이 하락폭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게 신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떨어지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마디로 고문님의 말씀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건 이미 방향을 잡았고 언제 살지 말지는 올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거면 내년에 고민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엄청난 큰 하락으로까지 이제 기속에 떨어지기에는 물가 상승이 그만큼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연착륙 정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정치하거나 다시 좀 올라가거나 할 것이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조정할 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가격이 그냥 급락을 해버리면서 바로 조정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실물시장은 그 큰 덩치의 천억짜리, 500억짜리를 야 최근에 가격 좀 떨어졌다고 바로 가격 조정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야 이거 좀 기다려봐야지 다른 매수자를 찾아봐야지 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못 참고 하나씩 팔면서 이제 낮은 가격에 때리거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처음에는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갭이 커요. 예. 매도하고자 한 사람은 가격을 높이 내놓고 매수하자 한 사람은 낮게 내놓고 그러다가 약세 시장에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매도자가 따라가죠. 매도자가 낮춰서 그게 매수자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딱 낮게 형성되면서 또 거기서 거래가 막 되게 되거든요. 부동산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자의 이제 호가에 이제 매도자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도 이제 살아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세 가지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금리와 소득, 인구, 가구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부동산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금리는 이미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이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때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서 제로금리가 된 게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금리가 떨어지면서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요. 부동산 쪽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돈을 빌려도 이자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두 배 빌렸는데 이자 금액은 똑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는 상당히 좋은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요인은 부동산을 우리가 수요하려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방금 금리, 비용이 쌓여야죠. 돈을 차입 대부분 주식하고 달리 부동산은 거의 50% 정도는 빌려서 하게 되니까요. 차입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금리가 아주 차입 비용이 아주 싸져서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까지 해서 제로 금리 갔다면 이게 완전히 뒤집힌 것.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전환된다는 거에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확 제동이 걸려버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좋은 집을 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9년, 2000년 이때 보면은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라고 봐도 되는데요. 대략 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만 달러를 돌파한 게 이제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7년 만에 소득이 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지금은 3만 3천 달러 이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는 또 이제 환율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달라질 텐데요. 좀 떨어지긴 할 텐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되었으니까요. 아마 우리 김 작가님께서도 우리나라의 한 5년 정도 그 정도 상황을 이렇게 잠깐 반추를 해보시면은 야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주변을 보니까 상당히 잘 살게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차를 사는 것이라든지 소비하는 것이라든지 그게 우리나라가 과소비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 1인당 소득이 만 달러이다가 이게 3만 달러까지 되었으니까 3배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이 3만 달러니까 두 명 같으면 곱하기 2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이제 많이 증가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주택도 좋은 주택을 사고 싶죠. 그러니까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왕창 주고라도 살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막 그냥 배관도 낡았고 하는 것에 보다는 나 이제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서 프리미엄 이 정도 더 주고 사지. 이래서 이제 새 집만 지으면 뭐 경쟁률도 세고 가서 뭐 비싸도 사고 프리미엄 주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지금은 이제 3만 3천 달러인데요. 이게 곧 4만 달러를 가고 5만 달러를 가고 이전에 20년 전에 보였던 그 속도로 20년 동안 보였던 속도로 결코 증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3만 달러 중반대 이 트랩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그랬는데요. 제조업으로 성장한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득 1만 달러 이러고 있을 때 그러고 있을 때 거의 3만 달러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들은 보면은 4만 달러 전후이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1994년에 한 4만 3천 달러 이 정도이다가요.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일본은 1인당 소득이 30년 동안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정도는 전혀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이 3만 달러 트랩에서 오랫동안 꽤 이제 이런 부분에 소득이 과거처럼 중국이 이제 우리의 무역권에 들어오면서 막 중국 사람들이 수요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정체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난 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소득이 많이 안 늘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생활이 좀 핍박하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는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일어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저변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부분이 이제 인구와 가구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0,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걸 일단 떠나가지고 그 가구의 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 변화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면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가구 수가 과거 20년에도 500만 가구, 57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도 200만 가구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증가하는 가구를 이제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증가하느냐 보면요. 거의 60대 이상에서 대부분 다 증가합니다. 530만 가구가 6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요. 이제 주택 수요에서 제일 이렇게 수요가 강한 연령층은 소득이 많은 연령층일 텐데 그게 40대, 50대이겠죠. 그 40대, 50대가 과거 20년 동안은 26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19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택 시장은 철저하게 다이내믹해지던 것이 많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좀 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키 컨셉을 들라고 하라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앞으로 늙어간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컨셉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60대 이상의 가구가 앞으로 한 530만 가구가 20년 동안 증가한다면요. 이 여기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막 돈을 열심히 빌려서 막 주택을 사고 투기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많이 촥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20년 동안 보아왔던 이런 부분의 모습을 앞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좀 오를 수는 있지만 뭐 예, 그 정도는 가만한 예.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 가지 예. 요건을 위해서 힘들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혹시 좀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좀 예. 어떻게 지금 하면 좀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 바탕으로 하면 무주택자는 일단 올해는 하지 말고 예, 내년부터 고민하자. 이제 모색을 당연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당첨되면 한 좋은 싸게 사는 거니까 예, 예, 물론이죠. 네. 예, 그런 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제를 봐야 되긴 할 텐데요. 네. 이제 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면은 네. 예, 그러면은 뭐 주택수를 줄이고 저는 좀 글로벌한 주택을 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예, 좀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가지고 계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네. 가지고 그거는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이전의 시기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핵심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하면서 옮겨가면서 왜냐면은 1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죠. 근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하는 그 과거의 상황을 본다면은 1주택자는 뭐 언제 옮겨가면서 벌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고 주택이라는 게 무슨 주식 처럼 오늘 팔았다 내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세금 다 내고 뭐 기타 등등 등록세, 취득세 다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가 특히 살고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고 있는 집, 1주택은 그 자기의 토대가 좀 튼튼해야 다른 투자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대가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뭐 항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주택은 킵하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문님께서 이제 작년에 내신 데모테크 온더 책에 보면 대한민국은 식어가고 세계는 늙어간다는 코멘트 있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나 인구 구조로 읽는 우리 부의 지도 뭐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03년에 이제 그 인구구조가 투자지도를 바꾼다라는 책을 2006년이죠. 네.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착수한 거는 2003년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컨셉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구의 구조, 그러니까 인구의 구조라는 단순히 인구 숫자가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 대비해서 고령자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자의 절대적인 인구 그다음에 이제 남녀 성별의 인구 이런 것들을 인구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결국 우리가 제품을 그 고래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어떤 고래가 생존하고 하는 것들이 플랑크톤이 결정하듯이요. 예, 결국 이제 그 경제를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인구의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우리가 조금 긴 트렌드로 뭔가를 전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구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은 인구 구조에 대해서 첨예하게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제일 키 컨셉을 하나 끄집어내라 하면은 그게 그린스펀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세계는 은퇴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일종의 앞으로의 핵심적인 경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고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마찬가지 당연히 고령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다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크게 이제 고령화로 따라올 나라가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고령화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령자의 숫자 증가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고령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47년생부터가 이제 베이비 부모이고 일본도 이제 그렇죠.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인발브한 나라들은 47년 이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동란을 겪다 보니까 54년부터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대거 지금도 은퇴해 있고 이제 막 늙어갈 텐데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그 재산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부에서 그 베이비 부모들 47년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략 이제 한 63년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 이제 태어난
그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의 한 55% 정도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어떤 소비를 하고 여러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쪽으로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제일 처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아. 예, 산부인과를 그러니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 수도 확 감소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이라든지 뭐 기타 장례 관련된 것들이 확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들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 이제 세계가 은퇴하니까 이 연령층에 관련된 산업이 이제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데모 테크라는 것이 네. 데모그래픽이라는 게 인구 구조라는 뜻이고요. 테크가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데모 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근데 데모그래피 변화라는 것, 인구 구조 변화는 앞으로 5, 60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투자 유망 섹터가 6가지가 있다고? 예, 예. 첫 번째가 바이오테크. 뭐 6가지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좁혀서 요즘 계속 이제 세분화했다고 좁혔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한 3가지 정도로 좁혔습니다. 네, 네. 그 첫째가 이제 바이오고 둘째가 헬스케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그다음 넷째가 뭐 대충 AI 로봇. 예. AI하고 로봇은 거의 결합되어 있으니까 네. 예,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앞으로 저는 유망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사실 뷰티 산업이랑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었는데 그건 기본적인 왜 빼셨어요? 아니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요. 그다음에 산업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다른 산업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뻔한 것이라서 네. 제가 그럼 바이오테크랑 디지털 헬스케어만 조금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바이오테크는 뭐 너무나 잘 아실 분야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질병이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뭐 질병이 확 증가합니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60세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두 개 이상 만성 질병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치료약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 특히 이제 암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치료약들이 이제 요즘 바이오를 통해서, 바이오테크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장기 이식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들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바이오 쪽의 기술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 있다. 그게 이제 바이오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은 이미 이제 다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양한 데 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문제, 규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마찰 이런 것들이 예, 풀려가는 문제 이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는요? 헬스케어 분야가 이미 디지털하고 결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나온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이게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에 이제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둘 중에 손을 이제 덜덜덜덜덜 뜨십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숟가락을 들면은 이게 덜덜덜덜 떨려서 이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냐면 상품이냐면요. 이제 숟가락이나 포크를 가지고 먹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요만한 게 이제 그걸 탁 꽂아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여기서 진동하는 것을 내부에서 그 반진동을 통해 가지고 진동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떨리는데 이거는 안 떨리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예, 고령사의 테크놀로지 중에 한 예일 따름이고요. 그 외에도 뭐 아주 많습니다. 예, 디지털 헬스케어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만성 질환자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성 질환자는 뭡니까?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근데 고령자들이 병원을 자주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원격 진료인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한번 그 병원에 갔던 사람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시골에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가 그것도 이제 부부가 아니고 어머니나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CCTV를 달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연락을 해서 목숨이 지장이 없게 119가 와서 이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초보적인 디지털 기술이고요.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면은 네. 자식이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기저질환
을 입력을 해 있고 이 사람이 행동을 그 카메라가 포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있는 거죠. CCTV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안 보면 끝인데요. 이제 그거는 자녀가 안 보더라도 가능하게 위험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혼자 있는 독거 노인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술을 많이 채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전의 기술은 보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넣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한다든지 우유를 며칠 동안 안 들고 가셨네. 예. 그럼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안녕을 체크하든지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보살펴드리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의 젊은 분들이 가서 체크할 인력도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하고 고령화하고 네. 결합된 그 교차 영역에서의 네.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많게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이것도 한 7, 8년 전에 테드라는 테드 강연 아시죠? 네, 거기서 예, 거기에서 본 것 중에 하나 그때 기술이 저 그 기술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악을 한 기술인데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맥박수를 우리 이렇게 재든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맥박수를 재는 겁니다.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세밀하게 찍으니까요.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붉어졌다, 하얘졌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동맥피가 가고 정맥피가 네. 들어오고 할 때마다 그걸 섬세하게 하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맥박수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술이 벌써 그 이전에 개발이 돼 있고요. 더 놀라웠던 게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우깡 같은 그런 봉지들이 옆에 있고요. 옆에 이제 노래를 틀어놓았습니다. 틀어놓고요. 그 노래를 디지털 카메라로 새우깡 같은 그거를 찍으면서 그 노래를 재생해내는 겁니다. 네. 아무 소리를 녹음한 게 아닌데요. 뭘 통해 재생해내느냐 하면은 이 노래 소리가 나오면서 진동이 이 음박지를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걸 디지털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그 진동을 다시 복원하면서 소리를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정도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 흔들리는 중화시키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요. 그 기술들이 이제 VR 영역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등등을 해서 이게 완전히 그 기술이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물러나면서 이 가격이 좀 한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텔레닥이라든지 유명한 원격 진료 회사 이런 것들 가격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또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뭐 로봇 영역 같은 데도 많고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그런 쪽 영역으로 네. 많이 고령 사회의 기술하고 결합될 것 같습니다. 네. AI 로봇과 메타버스는요? 그건 뭐 AI는 뭐 로봇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이전에는 거의 장난감 같고 산업용 로봇에 거쳤다면은 이제 이게 서비스용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오면은 AI하고 이제 결합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이제 거의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AI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화 로봇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독거노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완견처럼 한 이제 물범처럼 생긴 로봇을 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좀 속도를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요양하는데 하는 로봇들. 북유럽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해서 거기는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걸로 이제 주로 많이 로봇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로봇 영역이 이제 서비스 로봇 영역 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로봇 영역도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는 당장 이것도 당장 얼마든지 성장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요. 로봇이나 메타버스가 이제 고령사에 결합되는 것은 그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용 문제도 있고 네네. 로봇 가격은 일단 비싸니까요. 우리가 그 그렇죠. 아이보라는 그 이제 애완견 로봇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물범 로봇이라고 한 것 그것도
하나당 한 60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가격이 다운이 돼야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시기를 이제 겪어야 될, 거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찾아내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역이 이제 천천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당장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서 확 성장하는 단계는 아니라 그러더라도 오히려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바이오는 뭐 이미 그런 임계점을 넘은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 말씀해 주신 그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예.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데 그때 거품이 너무 심했다. 심했죠.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에 언젠간 올 미래인데 너무 네. 빨리 땡겨온 것 같다는 네. 분도 있고, 그 다음 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한상 같은 거였던 것 같다. 네. 이게 당장 오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겠는데. 네. 인류 역사 이렇게 쭉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상상해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를 나타낸 것은 그게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네, 뭐 로봇도 그렇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올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것도 반드시 올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이 아주 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이 이제 우리가 보는 지구,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지구에서 새로운 지구를 우리가 그걸 디지털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디지털 지구를 만드는데 그 영역은 정말 이제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라면 게임 같은 게 들어있을 거고 다양한 이제 거울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영역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노후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앞에 화면을 보고 스텝을 밟는 춤추는 게 있었듯이요. 일본은 이렇게 이제 막 북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저기 움직인 거 보고 막 북을 치다 보면은 심박수가 빨라져서 건강에 좋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이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고령자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또 게임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 물론 다 참패를 하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참여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게임을 통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게임이 이제 다양하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시니어 영역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의 주축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게임 회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자꾸 돌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한 해 한 9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게임 하려고 태어나는 애들은 한 해 한 50만 명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3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게임을 이제 시니어 쪽하고 이제 결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AI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신한 라이프에 나오는 그런 이제 AI 모델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쪽 관련된 부분 영역도 이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이가 들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한 50대 되면은 이제 골프장에서 단체 사진을 안 찍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굴 모습이 보기 싫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AI 모델로 대신해서 이제 자기가 그런 걸 표현 가상현실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쓰일 게 이제 가상화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메타버스 영역은 인간이 이제 인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상상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실제 세계가 아닌 세계에 가서도 재미있게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자기가 자기의 세계를 또 구축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영역은 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의 큰 규범하에서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게 그 규범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도 살고 싶어 할 거고 자 어떤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세계를 누가 만들면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계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도 전 매력적이고요. 예,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상화폐도 저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실제 커피 사는 데 쓰는 가상화폐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요.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단초를 보여준 영화가
레드 플레이어 원, 레드 플레이어 원인가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보시면은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하고 가상화폐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미래 세계 모습이 어떤지 하는 것을 네.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세상이 앞으로 저런 모습이 꽤 지배하겠구나 하는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네. 관련이 되겠지만은 네. 제가 한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은 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서 알프스 구경을 하러 오신 고령자분들이 이제 투어 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은 가이드가 의자를 하나씩 탁 갖다 놔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알프스 산을 딱 보고 있다가 자 이제 가시죠 하면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 그런 데 이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VR을 통해서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랜데버사라든지 일본의 이제 또 도쿄 대학 그 연구소 그 관련된 곳에서 이제 개발하고 그런 것인데 네. 이 VR 이거 이제 헤드셋을 쓰면은 네. 여기 이제 자기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셋을 쓰면은 여기 일종의 자기의 어렸을 때나 뭐 젊었을 때 어떤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저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과 어렸을 때 자기의 엄마의 모습과 네. 이런 가상현실에 들어가게 될 테죠. 네.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이런 게 고령자들의 우울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옛날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느끼듯이요. 마찬가지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상현실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문제는 아직 잘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아직은 많이 범용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는 당장 지금 이미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곳이라면 반면에 AI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응용 분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고령화하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에서 네. 충분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당장 이미 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AI 로봇이랑 이제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돈이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ETF를 사가지고 그냥 한 20년 동안 놓아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0년 지나서 제가 이런 걸 어디에 쓰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돈이 많이 불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신들의 여러 가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노후의 삶을 좀 풍요롭게 네. 하는 부분에 그냥 푸드사이드 해놓고 네. 예, 이거 가지고 딱 제가 뭐 20년이면 충분합니다. 자, 고문님께서는 생애 자산 관리가 또 전문 분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고문님 보셨을 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가장 현실적인 방법. 뭐 수많은 사실 부자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의 제일 핵심입니다. 자본주의에는 뭐가 제일 왕입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왕이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돈 현금이 왕이는 아니죠.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왕을 가져야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본이라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기업이나 부동산이죠. 그런데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게 주식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게 주식 부동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게 토마 피케티가 자기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부가 불평등하게 되는데 그 부의 불평등 원인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자본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의 불평등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60, 70대 분들이 지금부터 자본을 가져라 이러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그래서 약간만 가지면 되고요.
젊은 분들은 좀 저는 전폭적으로 가지라고 뭐 이전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네. 젊은 분들은 앞으로 근로소득을 많이 버니까요. 네. 그러니까 벌어서 저축하는 부분은 자본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근로소득이라는 걸 하나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저축한 걸로 가지고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글로벌 자본가를 겸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노동자이지만은 네. 예, 그 노동자가 예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한편에서는 자본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가를 겸업하라. 이게 제가 이제 젊은 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가 되라는 뜻은 이제 투자가라 되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자기가 저축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투자가가 되란 말보다 자본가가 되란 말이 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 조금 폭넓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예, 예, 예. 그게 뭐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습니다. 예, 그게 고래로 옛날부터 뭐 2000년, 3000년 전부터도 이 부분은 계속 통용되었던 부분이니까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친구 관계나 등등 볼 때 결국 자기의 계층이 좀 이동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계층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친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 자기가 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있다 하면은 그 계층으로 뭐 유유상종하지 말고 예, 좀 더 이제 고소득 친구 그렇죠. 만나보고, 좀 부자인 친구들도 있고 만나보고. 이렇게 층을 형성하고 있으면은 계층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부자 친구를 옆에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예, 그 친구가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옆에서 보고 있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기회를 옆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기는 자본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주변에 이제 릴레이션십 관계만 형성할 때는 부자 친구를 두어라. 이렇게 두 가지. 그 부자 친구라는 말에서 좀 와닿는 게 그게 예. 이제 주는 것들이 고모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약간 이제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약간 예, 자기의 자아 붕괴를 예, 만든 것도 있는 예, 게 예를 들면 예. 제가 예전에 예. 한 10평짜리 예. 이제 빌라에 살았어요. 예. 거기 이제 방 두 개 아주 조그맣게 돼 있고 예. 했는데 저는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는 고시원 한 평에서 예. 거기 한 뭐 실제로 공간은 한 2.5에서 3평 정도 되려나 예. 아직 있었고 그다음에는 원룸 빌라 6평짜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뭐 10평 이렇게 살아봤는데 한 번도 불만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살 수 있잖아요. 예, 예. 잘 수 있고. 예. 그런데 아무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 예. 내가 그냥 몸 누울고 엄만 거가 있으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라고 예, 생각했는데 예. 그게 마음 한켠에는 예.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나중에 뭐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그거를 스스로 약간 방어기제 네, 같은 네, 것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제가 우연찮게 정말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 갔었는데 네. 나이도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였는데 네. 뭔가 딱 머리에 망치를 맞는 듯한 네. 자기의 그래서 제... 한강뷰를 가지고 달성하셨네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촬영장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자존감이 약간 상처도 받았죠. 예. 나는 여기 사는데 예. 이 친구 예. 이런 데 좋은 사는구나. 예.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동기부여도 되게 크게 예.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하버드대 교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네요. 그이는 물론 이유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요인이 그래서 네. 다양한 계층 예, 예, 너무 와닿습니다. 예,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클럽은 넣어주지 않는 클럽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클럽 네. 이런 데는 안 되죠. 들어가려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모두 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가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형제고 하니까 네. 그런 클럽은 얼마든지 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클럽들을 좀
가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동기가 아니라요. 아까처럼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라든지 돈의 길을 좀 알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자본을 가지긴 해야 되는데 이 자본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부분을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은 저는 뭐 너무 좋아 닿았습니다. 자본과 다양한 게 있죠. 근데 특히 시청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를 할 때 너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분들이 뭐 옆에서 씀씀이를 볼 수도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보다 보면 나와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상처도 받고 또 그 모임에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 또 아까 이제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나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계층 이동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계층 이동이 없더라도 난 여기 있고 싶다 하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어떤 집단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좀 스나비시하다, 좀 속물적인 집단 이런 데 가면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은 집단 좋은 집단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있으면은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젊을 때 친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 나오면 좀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걸로 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여기서부터 블락킹이 돼서 이루어지지만 젊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것도 모를 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양하게 좀 사겨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문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뛰어난 고수님과 다른 분의 이제 의견을 좀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 이제 고모님도 사회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또 금융회사에서 CEO까지 하셨으니까 딱 보셨을 때 어떤 친구가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제 중간 정도의 부자는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아 성실한 사람들 중간 정도의 부자 희망이 생깁니다. 중간 정도의 부자는 성실하면은 중간 정도의 부자는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큰 부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히 이제 자산 가격 저도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고점에서 잘 파는 사람들보다는 저점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법니다. 고점에서는 투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려 있더라도 약간의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점이 되면은 그때 그때 자산 구조를 또 확 바꿉니다. 바꾸어서 잘 올라갈 것들로 자산 구조를 바꾸어서 거기서 다시 되틸 때 그때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우리가 고점에서 못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탐욕이 들어있던 데고요. 그러니까 탐욕을 잘 제어하는 사람보다는 주가가 급락 했을 때는 fear, 공포가 지배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는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공포를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크게 조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부자는 더 그 다음이 있나요? 성실, 그 다음 리스크 테이킹 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이 내린 사람.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큰 부자에 그친 사람이 있고 거부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시대가 맞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늘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방금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한 이제 보통 부자라는 요건 금융 이제 보통 자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보통 부자 정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걸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성실해서 소득도 좀 벌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적정하게 자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한 1-20억 정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20억 큰 부자, 정도 되는 리스크 테이킹한 부자. 그럼 뭐 100억대부터 최소. 그렇죠. 근데 하늘이 내린 부자는 당연히 1000억대 정도부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행복이라는 게 지금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구하는 걸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이제 욜로라는 이제 단어로도 많이 불렸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성공만 향해 가는 사람도 아니지만 너무 또 지금 행복만을 추구하는 저는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또 저보다 나이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너무 이제 지금의 행복을 좀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왜냐면 인생이 지금 이제 오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던 고령화 너무 길잖아요. 지금을 너무 투자하면 미래가 조금 암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꼰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모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뭐 더 하면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5년은 그냥 워라밸은 갖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축도밥도 안 된 영역에 들어가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은 대충 뭐 이렇게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과 달리 한 순간에 몇 년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한 5년 정도는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고, 맞아요, 하는 영역에 접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국도로 달리는데 자기는 고속도로에 들어간, 맞아요, 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경제발전론의 턴파이크 디어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턴파이크 라는 것은 돈을 주고 타는 유료 고속도로를 턴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고속도로를 타라 는 것이 경제발전론의 한 이론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그 국가가 돈을 빌리고 과다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외국에서 자본도 끌어오고 해서 대량 투자를 해서 고속도로로 접어들어라. 그렇게 일단 한 단계 올려놓고 나면은 쫙 성장을 한다는 것이 턴파이크 디어럼인데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제가 아까 이제 한 5년 정도 워라밸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코스트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코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유로 코스트를 지불하고 턴파이크 고속도로로 접어들으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고속도로로 접어들고 나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죠. 그 5년 정도의 차이가 되게 큰데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에 대한 학습입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 쓸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막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요, 영어가 자꾸 이제 지체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해외, 예를 들어 세미나를 가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교분 관계도 가질 수도 없고, 예, 책은 번역하고 했지만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 5년 동안 제가 영어에 집중 투자를 해서 영어의 턴파이크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면, 네, 그 이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특히 이제 이거는 제 부 사이드 영역이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주된 영역에 해당되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네, 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네, 예, 고속도로를 일단 접어들으라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본인 말씀은 이제 영원히 욜로 뭐 이런 걸 추구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 일생에 한 번쯤 5년 정도는 나의 전문 분야를 구축할 수 있는 걸 한번 올인을 해보아야지, 예, 예, 그 이후에 그런 오라벨의 밸런스도, 예, 가져올 수 있다. 예,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한번 고속도로를, 그렇죠, 자기를 한번 올려놓아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 공감합니다. 예. 자, 그럼 고문님께서 지금 시대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난 지금 시대 준비하겠다. 제가 20대 때는 사실은 그때는 투자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투자시장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금금리가 20% 이러니까 예금 다 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 20대다 하면은 저는 이제 자산의 한 축을 당연히 저는 이제 주식 쪽으로 형성을 해 나가겠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고요.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시장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 가장 넓고 깊은 곳이, 넓고 깊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고, 그 말은 인버스도 나와 있고 해치 상품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제 저의 자산을 형성해 나간다. 이것이 제가 이제 20대로 돌아가면은 저의 자산 관리에서는 해보고 싶은 영역입니다. 예. 그럼 반대로 이제 실버 세대 분들을 위한 또 투자 조언 한마디 이제 주신다면? 실버 세대에 위한 투자 조언은 저도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가서 이야기할 때도 저도 참 이제 곤혹스러운데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기회의 집합이 훨씬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뭘 할까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금 이걸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삶이 훨씬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일정 부분을 여러 주머니로 나누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한 주머니에는 한 1,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ETF, 헬스케어 ETF 사놓고 한 20년 동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를 투자하셔가지고 글로벌한 부동산을 가지면서 이제 배당 수익률 한 5% 받고, 그 다음에 원금도 증가하는 거죠. 원금 가치도 증가하고 하는 것. 이런 게 리츠 같은 경우 뭐 1년, 5년 이 사이 보면은 뭐 손해도 볼 수 있는데요. 한 20년 보면 손해 안 봅니다. 네. 예,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좀 길게 보시면은 네.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일 기회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금에만 집중되어 있던 자산을 조금 다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본을 완전히 100%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30, 40% 정도는 좀 자본을 가지고 그 ETF나 이런 것도 좀 사가지고 있고 리츠도 좀 사가지고 있고 예. 그렇게 좀 자본의 비율을 조금 길게 보고 네. 높여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고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예, 예. 그것도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글로벌 자본가요. 아, 글로벌 자본가. 예,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만 가지시지 그렇죠. 말고요. 예, 글로벌 자본을 꼭 가지십시오. 아, 그리고 이왕이면 좀 행복한 자본가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경록 고모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